시아보험 가입 전에 병원에 가셨다면 이것만 명심하세요. 이것만. 보마. 굿모닝 보호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저께 월요일도 빡세게 하루 밤 11시까지 예, 열심히 살았고요. 또 지금 화요일 아침에 지금 출근길에 가면서 영상을 또 예, 로드뷰를 찍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치아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치아보험하면 보호마, 보호마하면 당연히 치아보험이죠. 저의 전매특허인데요. 제가 작년 4월달부터 유튜브를 찍으면서 제가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던 거의 70% 이상은 치아보험 쪽으로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치아보험 쪽에서 제가 보험금을 엄청 잘 받아들이니까 거기서 신뢰를 얻어서 뭐 수술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리모델링 여러가지 전반적으로 저한테 연락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치아보험 못지않게 다른 보험도 잘 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자, 치아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막연하게 치아보험 가입하셔서 나중에 보험 청구하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치과에 안 가셔가지고 4, 5년, 5년 유지하다가 아 필요 없다 해지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대부분 제가 봤을 때 7, 80%는 제 영상을 보신 분 아니면 제 영상을 안 보셨다 할지라도 이제 치아보험 가입하신 분 대부분들이 치과에 가서 아프거나 뭐 시리거나 냄새나거나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아니면 뭐 임플란트나 뭐 크라운이나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견적을 받을 때 그럴 때 아 견적을 받았는데 뭐 비용이 있죠. 임플란트나 크라운이나 뭐 인내이 온내이 여러 가지 했는데 뭐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헉 이러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때 아 목돈이 나가니까 그럴 때 치아 보험을 그때 알아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호망이 치아보험 가입 전에 단순 견적이나 병원에 가셨다면 주의할 점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몇 번 영상에 올린 적도 있고 하루에 수십 명 이상이 견적을 받던가 치과 가서 치료를 받았고 나서 저한테 치아보험 가입이 되냐고 혹은 가입 후에 보상이 되냐고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신데요. 제가 간략하게 이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가입하신 데 문제 없으시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저 보험망만 믿으세요. 자, 첫 번째는 여기 봤을 때는 치아보험 가입하기 전에 치과에 단순 견적이나 아니면 치과에 갔다면 주의할 점 세 가지에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엑스레이예요. 엑스레이는 치과에 가면 무조건 뭐 간호사나 아니면은 의사 원장님께서 찍자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일단 엑스레이 찍어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엑스레이상 찍으면 일단은 병원 측 입장에서는 급여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4만원이나 5만원 정도 따로 받고요. 또 환자한테 본인 부담금은 따로 비용을 받아요. 아, 이 터널에서 좀 어둡네요. 네, 일단 말로 일단 떠들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엑스레이 찍으면 나중에 의료보험공단에 노출되기 때문에 나중에 치아보험 가입하고 나서 뭐 크라운이든 임플란트 했을 때 보험금 청구할 때는 조사가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엑스레이 사진이나 판독지 갖고 나중에 조사가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병원을 바꿨다 할지라도요. 병원을 바꿨다 할지라도 그 병원이 아니고 일단은 손해사용사가 조사를 나가서 위임장을 작성하죠.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기존에 다른 병원에 조사했을 경우 당시 여기 엑스레이 사진상에 안 좋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안 했어. 면책이야. 보상이 안 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게 단순 견적이나 엑스레이 찍었다는 거 할지라도 그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돼요. 네.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는 항목들은 치료를 했던 거나 아니면은 의심소견 아니면 해야 된다고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 걔가 뭐 확정 진단 아니면 치료 아니면은 의심소견 이런 부분이 아니고서는 고지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엑스레이를 만약에 찍었다 할지라면은 병원에 가서 일단 엑스레이 찍기 전에 저 치아보험 가입할 건데 육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아니면 엑스레이 사진 찍으면 이 비용이 전에 비급여 환자 부담금으로 제가 비용을 처리를 할게요. 이러면 건강보험공단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 찍기 전에 꼭 의사랑 충분하게 상담 후에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시면 요즘에도 병원 측에서도 워낙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치아보험을 다 가입하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의사님이랑 얘기한 후에 액션을 취하셔라.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초진 차트예요.
초진 차트, 진료 기록지, 아니 뭐 초진 기록지, 뭐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요. 초진 기록지는 말 그대로 환자분이 병원에 오셔서 처음에 상담을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과. 그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환자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컴퓨터든 아니면 초진 기록지에 그 환자의 특징, 그리고 처음에 내방했을 때 그런 특징적인 부분을 기록을 하거든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환자예요. 근데 치아보험 가입하기 전에 제가 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충분히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혹시 치과에 언제 가셨어요? 근데 제가 무심결에 뭐 저 1년 전에 갔는데요. 아니면 6개월 전에 갔는데 그 병원 치료받다가 치료 중간에 도중에 끊고 다시 이 병원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초진 기록지나 진료 기록지에 그 의사님께서 이 사람은 나중에 크라운이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그런 문구가 있으면 나중에 꼬리를 물어서 역조사가 나왔을 때 당시 의심소견이나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고지를 안 했어 이러고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일단은 뭐 크라운이도 임플란트 하기 전에 초진 기록지에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지 말고 구두상으로 얘기해달라고 하세요. 혹은 초진기록지에 남겨놨으면 나중에 삭제가 가능한지 아니면은 초진기록지 대표적인 거 말고 따로 치과에서 이중장부죠. 어떻게 보면 따로 메모해두는 기록지가 있어요. 거기에만 기록해두시고 나머지는 기록하지 말라고 하세요. 나중에 역조사가 나왔을 때 그 초진기록지가 문제를 삼을 수 있으니까 보험회사는 아주 저도 보험회사 일하지만 나쁜 회사예요. 왜냐하면 보험 가입할 때는 물론 고지 의무는 계약자 스스로 해야 되지만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특히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요 1년 유지한 사람들이 거의 70% 미만이에요. 2년 유지한 사람들이 50% 미만이에요. 대부분 치과 치료받고 보험금 받고 해지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뜻은 뭐죠? 반대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워낙 높고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100% 조사가 나간다는 거예요. 조사가 나가면 5년 동안 병원 간 적 없고 그다음에 고지사항 깔끔하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 없겠죠. 근데 대부분 치아보험 가입하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주신 분들은 5년 이내에 치과치료 다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치과치료 받을 때 고지사항은 3개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틀리한 적 있냐, 1년 이내에 보철치료나 보존치료 한 적이 있냐, 세 번째는 5년 이내에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서 발치를 하였거나 치주수술을 했거나 치주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았냐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 아니면 솔직히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어떻게든 하는 게 보험회사예요.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종교단체처럼 비영리가 아니잖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하고 보험료 냈던 걸 냈던 금액보다 보험금이 많이 나가니까 어떻게 하든 보험금을 안 주려고 기를 쓰고 보험회사가 손해사항사를 고용을 해서 너희들 건수 물어와 보험금 부지급 아니면은 면책 아니면 고지반 물어와 우리가 연말에 인센티브 줄게 이러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하는 게 보험회사 입장인 거예요. 이 뭔 개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든 보험금을 받아들이려는 게 제 입장인 거고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주는 거지 제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제가 왜 소개가 많이 나오겠어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네. 왜 소개가 많이 나오겠어요? 보험망한테 가입하면 사후관리들 보험금 청구들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손해상사가 나왔을 때 맞서 싸울 수 있고 피드백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변호인 역할을 하는 거죠. 변호사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꿀팁 그리고 보험금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걸 유튜브상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하면 이제 어떤 보험회사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간단한 부분만 흔히 알 수 있는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한테 가입하신 분이거든 저한테 구독자 아니면 회원이시면 제가 그런 부분에 전화 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초진차트나 엑스레이는 단순 견적이나 아니면 치아보험 가입하기 전에 무조건 이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일단은 제가 그 치아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병원에 가셨다면 거의 집 근처 아니면 회사 근처 거예요. 가까운데. 근데 보험회사가 아이러니하게 가입할 때 집 주소나 회사 주소가 직업고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고객의 등록을 인적사항을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집주소나 아니면 회사 주소를 등록했으면 그 주소 근처 2km 전방에 그 근처를 먼저 수색을 하죠.
뭐 군대 수색대도 아니고 수색조도 아니고 그 근처를 조사를 해요. 왜냐? 거의 대부분 집 근처나 회사 근처를 가거든요. 뭐 생뚱맞게 뭐 제가 서울에 있는데 대전을 가던가 부산을 가던가 아니면 저기 시나 구를 뛰어넘고 딴 데를 외곽 쪽에 치아 뭐 치과를 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 근처나 회사 근처를 가기 때문에 그 근처를 피해서 딴 데로 가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단순 견적을 받는다 하시면요. 만약에 회사 근처나 집 근처를 제가 치과 견적이나 아니면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치아보험 가입할 때는 다른 주소지. 뭐 만약에 집 근처를 제가 치과 치료를 받았으면 회사 주소지로 가입을 하시고요. 회사 근처를 갔으면 집 근처나 아니면 어머님 댁, 아버님 댁, 아니면 친척, 다른 데로 집 주소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사를 나갔다 할지라도 그런 리스크는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병원비 이제 단순 스케일링이나 치석이나 간단한 거 요즘에 의료보험 적용이 많이 되잖아요. 이제 엑스레이도 그렇고요. 그럴 때 제가 치과에 가고 나서 치료를 받고 아니면 단순 견적을 받고 나서 나중에 병원비를 지불하잖아요. 전액 다 비급여로 하세요. 환자 부담금. 그러면 보험회사는 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의료보험공단에 노출이 되고 적용이 됐기 때문에 환자 부담금은 5천에서 10,000원밖에 안 돼요. 그 뜻은 뭐냐면 이 기록이 나중에 의료보험공단에 넘어갔기 때문에 할인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을 받으면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연말전사 간소화 서비스 이건 불법이지만 아니면 위임장을 토대로 건강보험공단에 기록을 토대로 조사를 한다는 거죠. 조사를 하면 뭐 A라는 병원, B라는 병원, C라는 병원 조사를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제 그 진료 차트나 기록지를 보고 엑스레이 차트를 보고 고지 위반, 고지 의무를 성실히 다했는지 그거를 조사하고 나서 보험 지급이 된다, 안 된다 이제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병원비가 만약에 5천 원 나거나 만 원 났으면 선생님 제가 전액 다 환자 부담금 비급여로 해주세요. 의료보험 적용받지 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2, 3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흔히 말씀드려서 그거예요. 제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제가 현찰로 냈으면 누가 알 수 없잖아요. 저 보호망이 어디 가서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었는지 껌을 씹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카드로 결제하면 뭐죠? 나중에 조사가 나갈 때 그 카드 내역서를 보고 아 광진구 아니면 어디에서 카드를 구웠구나 그 위치 추적이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엑스레이 아니면 진료 차트 아니면 나중에 병원비 계산할 때 100% 본인 부담금으로 납입을 하셔라. 요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이제 치아보험 가입하기 전에 치과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혹은 단순 견적을 받았다 할지라도 보험회사에서 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저희의 적은 누구죠? 보험회사 조사하는 손해사용사나 이제 보험금 심사팀이에요.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하나부터 10개까지 전부 다 피드백을 해드릴 거고요. 보험금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100% 공개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직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눌러주셨다고요? 얼른 누르시고요. 오늘 화요일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제가 저녁 때 또 좋은 영상 업로드할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